수송기도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주로 거리를 확장하고 또한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울릉공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어지고 있기를. 나라가 있고 국민이 보호받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죠.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아래로 볼 수 없는 국력 위에 문화강국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을 마치고 KF-X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또 다른 국책 사업인 CVX 한국경항공모함 사업만 잘 된다면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CVX 항공모함 사업의 착수 전 대한민국 해군의 항모 역할을 수행해 줄 거라 기대받던 울릉공항의 건설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울릉공항은 도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지어지는 공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었습니다. 한국의 항모 사업은 203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완성까지 최소 10년이 넘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기 동안 항모의 자리를 채워줄 불침 항모로 울릉공항이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짧게 지어진 활주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주변국들에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은 활주로의 길이를 근거로 부정당해 왔었죠. 그런데 이번 KF-21의 시험 비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실은 KF-21을 염두에 둔 정부의 연막작전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지난 6월 20%를 넘었고 연말까지 32%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공사 진척도에 울릉공항 건설에 투입된 신기술인 케이슨 공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케이슨 공법은 바다의 항만이나 교량 기둥을 설치해야 할 때 콘크리트로 사각형 들을 만들어 그 기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존 흙과 돌로 메우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공법으로 항만 건설과 해상 구조물 건설에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케이슨 공법의 선두주자가 바로 울릉공항 건설을 맡은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울릉공항의 건설을 수주받은 DLENC는 대규모 국가건설 사업을 맡아오며 그 역량을 증명해 왔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국회의사당, 서울올림픽경기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건축물들을 DL건설이 만들었었죠. 지난 3월 기존 세계 최장길이 현수교였던 일본의 아카시 해협 대교를 제치고 길이 3563m로 현수교 최장 세계 기록을 갱신한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 이 차나칼레 대교의 건설을 한국 기업인 DLENC와 SK에코플랜트가 수주받아 성공적으로 완성해 그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교량을 지탱하는 철탑은 334m의 철골 구조물로 프랑스의 펠테, 일본의 도쿄타워보다 높습니다. 이 거대한 철제 구조물을 바다 위에 짓기 위한 기초공사에는 케이슨 공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때 사용된 케이슨의 크기가 높이 47m의 무게가 6만여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현장 인근의 육상에서 제작된 후 4개의 예인선으로 지정된 위치로 끌고 가 GPS 기술을 사용해 플러스 마이너스 20mm 범위 내에 획기적인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는 차나칼레 대교의 입찰 경쟁국이었던 일본 언론들도 경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일본 네티즌들은 차나칼레 대교 입찰에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받았을 때 한국이 지은 건축물은 믿을 수 없다며 깎아내렸었는데요. 한국이 수주한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붕괴하지 않는다의 한 표입니다. 이유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웃기는 결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동시에 붕괴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중계하고 싶다. 터키의 용기에 박수. 몇 년이나 버틸까? 한국제는 위험해.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결과로 훌륭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건설에서 보여준 것처럼 케이슨 시공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DLENC는 이번 울릉공항 건설에도 케이슨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공항의 측면부 풍랑을 견뎌야 할 부분인 공항의 가장자리를 케이슨으로 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울릉공항에 사용될 케이슨은 화력 분산형 더블 컬럼 더블 콜림 방식으로 풍량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중량 16,000톤 최고 높이 27.5m의 12층 아파트 3개 동을 합친 규모의 거대 구조물입니다. 케이스는 포항의 영일만항에서 제작되어 플로팅독 플로팅독에 실려 예인선으로 울릉도까지 230km의 거리를 겨우 4km/h의 속도로 2박 3일 동안 옮겨집니다. 거기에 울릉도 인근 해역의 기상이 악화될 경우 진입조차 할 수 없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죠.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두 번째 케이슨을 울릉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관계자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한 2026년 완공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KF-21의 초도 비행에서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주목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착륙 거리가 예상보다 매우 짧았다는 것인데요. 카이 관계자도 초도 비행 이후 한 인터뷰에서 KF-21의 뛰어난 추력대 중량비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는 전투기 엔진의 추력을 기체의 중량으로 나눈 값으로 전투기의 기동성을 가능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애프터 버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짧은 거리에서 가볍게 이륙에 성공하였다. 모든 무장을 탑재하지 않았지만 기폭장치만 제거한 실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해 실전에서의 추력대 중량비 역시 뛰어날 것이다. 전투기의 이륙과 착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엔진의 출력과 제동 기술력입니다. KF-21에는 항공기 엔진의 최강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작한 F-404Z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인 FA-18EF 슈퍼우넷과 스웨덴의 주력 전투기 제이스민 39 그리펜에 탑재되어 그 성능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엔진의 쌍발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FA-18EF 슈퍼우넷이 KF-21과 자주 비교되는데요. 그런데 슈퍼우넷의 기체 중량은 14,552kg로 12,000kg인 KF-21보다 2,000kg이나 더 무겁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좋은데도 무거운 기체 중량 때문에 가속과 최고속도가 느려서 슈퍼우넷은 돼지 말벌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기도 했죠. 때문에 같은 엔진을 사용했어도 훨씬 가벼운 KF-21의 기동성이 더 뛰어날 거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무거운 슈퍼우넷도 함재기로 사용했는데 KF-21을 못 쓸 이유가 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륙의 엔진의 출력이 가장 중요하다면 착륙은 제동 기술이 핵심입니다. 항공기에는 공중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스피드 브레이크 장치가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항공기 후미에 소형 낙하산을 펴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회수해서 다시 넣어야 해 정비 소요 시간이 커지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는 사진과 같은 보조 구조물을 펼쳐 공기의 저항을 높여 속도를 줄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KF-21에는 이와 같은 스피드 브레이크 장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기존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KF-21의 감속 성능이 약한 것일까요? 사실 KF-21과 같이 스피드 브레이크가 따로 달려있지 않은 전투기들이 있으니 바로 F-21 랩터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입니다. 불필요한 추가 정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 5세대 전투기들은 스피드 브레이크를 다는 대신 전투기의 조종면을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해 고도나 자세에 영향 없이 공기 저항만을 늘리는 가상 스피드 브레이크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피드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것보다 설계의 까다로움을 요하는 기술입니다. KF-21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려 KF-21은 이착륙에 있어 기존 한국 주력 전투기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F-X 사업과 더불어 한국 국방을 책임질 CVX, 한국경화공모함개발사업이 곧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KF-X 사업이 CVX 사업과 연계하여 KF-21이 새로운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F-X 사업 초대 지원팀장이자 KF-16 파일럿이었던 김보현 전 준장은 KF-21의 함재기 버전인 KF-21 내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KF-X 사업에 참여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KF-101 양산을 시작할 2024년에 KF-21 네이비의 설계에 착수할 경우 2031년 정도의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2033년에 전력화될 한국의 경항모의 함재기로 KF-21 네이비를 도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KF-21 네이비는 국산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기에 정비가 용이하고 개발과 생산을 통해 막대한 산업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많은 네티즌들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조선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만들어 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전투기 없는 항공모함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항공모함을 팔려면 거기에 실을 함재기도 만들어 팔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현재 무기체계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신보현 전 공군 소정 역시 KF-21의 함재기 버전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F-21은 현재 서방 세계에서 개발 중인 유일한 쌍발 엔진을 장착한 4.5세대급의 전투기이다. 항공모 기체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2030년대 이후 함재기 대상 기종으로 당시에 존재할 어떤 기종과 경쟁에도 승산이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본인은 국산 KF-21 해군 엔형을 개발하여 함재기로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바이다. 국제적 긴장감이 극심해지며 동해상에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빈번하게 군용기로 영해를 침범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멈출 줄 몰라 보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의 엄두를 낼 수 없는 국방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전투기와 우리 항공모함으로 우뚝 설 자주국방의 완성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국방부와 카이 KF-21의 최초 비행 영상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착륙 거리가 짠더라고요. 해군용 함재기 버전도 조기에 완성할 때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민간공항으로 운영하지만 유사시 군공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 두어야죠. 반드시 프랑스 판급의 7만 톤급 이상 중형의 항모와 KF-21AB 그리고 조기경보기로 구성된 함대로 자주국방력 증대가 실현되어야 한다. 중형함모와 KF-21N 탑재, 신형 이지즈함, 새로 개발될 수송기를 개조한 조기경보기, 현무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이순신급 구축함 등 강력한 항모 전단이 꾸려지길 기대합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국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아니 자주국방을 위해선데 울릉공항을 크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다니. 이래서야 자주국방이 되겠는가.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울릉공항 크게 만들어야 한다. 수송기도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주로 거리를 확장하고 또한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울릉공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어지고 있기를. 군사적으로 사용 못할 이유는 뭐죠? 우리 땅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용하는 거죠. 놀이터를 만들던 집을 짓던 공장을 짓던 전쟁 대비 훈련장으로 활용하던 더 크게 큰 항공기도 내려앉을 수 있도록 합시다. 2033년이라면 경항모에다 함재기까지 전체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함재기 1대와 함께 3대의 무인 폭격기 및 공대공 전투기까지 세팅으로 움직일 터인데 운영 요원들과 정비 요원들 외에 무예 다수의 운용 인원이 필요하겠는가. 눈부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대한민국의 영광이 있으라.